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재밌어하는 과목이 아마 통신이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1장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교재 우선 구성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장은 그 신호 시스템입니다. 학과목으로서 아마 별도로 한 학기 분량이나 뭐 1년 분량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위주로만 좀 이렇게 좀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AD 변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음성을 어떻게 이제 디지털로 바꿀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중요성이 많이 많이 줄었어 이게 그래서 AM, FM, 뭐 PM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아날로그 변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디지털 전송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전송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변조하지 않고 보내는 베이스밴드 전송과 변조를 통해서 보내는 디지털 변조가 있어. 그래서 이름이 디지털 전송이지. 그래서 0과 1을 보내면은 디지털이고 연속적인 분리랑 사람 음성과 같은 걸 실어 보내면은 아날로그가 되는 거지. 아날로그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번째가, 자, 랜덤 변수와 이제 랜덤 가정이다. 자, 요게 이제 또 학교에서 뭐 한 과목으로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위주로 이제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정보와 보호이론.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뭐 이게 한 과목이고 이게 한 과목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시험 위주로 다시 이렇게 묶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통신공학 범주로 이제 들어가주는 이제 그런 건데 뭐 7급이라든가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두 개씩 나오는 부분이 스펙트럼 확산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이 통신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OFDM 뭐 통신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이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G였었지 3G 이게 이제 4G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게 이제 이거지. 이거는 이제 주로 뭐야 신기술 내지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뭐 굉장히 많아.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 이동통신공학 범주로 집어넣어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동통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통신, 정보통신, 이동통신 요새는 또 이제 이 뭐야 네트워킹이 되면서 이제 보안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 보안까지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게 뭐냐면은
이제 통신공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 통신공학.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정보통신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이 이제 뭐 입학해서 뭐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대략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졸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학과에서 학부제로 바뀌면서 그런 게 많이 깨졌어. 옛날 학과일 때는 좀 깊이 있는 것도 들어갔는데 학부제로 가면서 이제 좀 깊이보다는 굉장히 좀 폭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게 별도 과목이야. 이거는 뭐죠? 이건 무선통신 기사 하면은 커버가 되지. 이게 뭐야? 기기, 시스템, 안테나. 이게 무선공학이라고 보면 돼. 자. 기사 딸 때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시스템, 안테나고가 공부했지? 이게 그거야. 응? 이건 뭘까? 이건 정보통신기사 할 때도 공부했잖아. 뭐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시스템, 정보전송공학. 맞아요? 이거는 뭐 할 때? 정보보안기사 딸 때 공부하는 과목이야. 근데 이 부분이 없었거든, 당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들어왔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반 듣는 친구들 중에서 그 박종규 기술사가 강의하는 그 문제풀이 듣는 친구들 있지? 그 박종규 기술사가 이게 전공이야. 주전공이 보안 쪽. 나는 뭐 주전공이 뭐 이쪽은 아니야.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알겠지만 자기 주 메이저가 있거든. 내가 전기 과목 강의다 하지만 전기 전공은 아니잖아. 교육은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분량이 그렇게 뭐 적은 분량은 아닌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시험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그렇게 높은 스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면은 비전공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대략 이제 소개를 했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오늘 첫 시간인 것 같아. 잘 쉬셨지? 그냥 급할 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1장을 한번 좀 봅시다. 이제 신화 시스템이지. 신호 시스템. 자. 자, 신호가 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전기적인 파형을 신호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인 파형을 신호라 그랬으니까 전압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전류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응? 이게 뭐야? 전기적인 파형이니까 전압, 전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그냥 F, T 이렇게 쓰면은 좋겠지. 펑션이다 할 때 한 F. 응?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뭐 이것도 푸리에 변환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왜 F라 그랬냐? 그건 이제 뭐 V, I 뭐 그래서 이걸 그냥 F로 하자. 그래서 전달한다는 거. 정보가 뭔지 알지?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 신호다. 자. 아,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신호와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이 정보 집어넣어서 파형 만들어내는 게 시스템이지. 그잖아, 단순한 거, 그지? 내가 이제 이 정보를 이제 파형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는 송신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 온 신호를 다시 정보를 끄집어내면 뭐야? 수신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뭐냐, 뭐 신호가 뭐냐 이런 얘기 별거 없어. 얘는 줄인다면은 뭐 이렇게 할까? 정보를 표현하는 실체다. 뭐로 표현하는 거야? 바로
저는 정기적인 파형으로 변하는 실체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신호를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에서는 이제 직류신호, 교류신호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 전기공학에서는. 근데 이제 통신공학에서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 자, 그래서 그 분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 바로 이제 그 랜덤 때문에 결정 신호와 비결정 신호.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먼저 분류 체계를 잡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자, 용어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우리말 번역 과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랜덤 뭐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또 뭐 확정 신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표준어냐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뭐 원어는 영어고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결정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고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측이 가능한 거야.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얘하고 얘는 뭐로 나눠준 거야? 예측성 가지고 나눠준 거야.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있으면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얘는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면 뭐야? 뭐 그렇지, 확률 통계적인 표현밖에 쓸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한 게 뭐 직류신호지. 직류 3볼트 쫙 그냥 가는 거 아니야? 3볼트 직류신호. 이게 대표적인 결정신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 여러분들이 사인 앱을 쫙쫙쫙쫙쫙쫙쫙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도 되고 코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기신호. 주기신호는 주기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이게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측돼서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다가 N자를 써도 괜찮지? 이제 반복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 주기신호는 예측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주기신호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프리의 급수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의 급수로 해석을 한다. 프리의 급수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죠. 프리의 급수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저가 어떤 건지 알지? 프리의 급수를 디바이스로 구현한 게 신디사이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 소리, 풍금 소리, 바이올린 소리 뭐래도 다 만들 수 있어 지금 막 신디사이저로. 그건 뭐야? 사인 신호와 코사인 신호와 직류 신호를 적절히 이렇게 좀 조합만 하면 어떠한 음색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신디사이저지. 그거에 이제 기반이 프리의 급수라는 얘기야. 프리의 급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비주기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인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게 이제 렉탱귤러지?
렉탱귤러야, 렉탱귤러. 구형파라는 거야, 구형파. 그런데 얘는 잘 보시면은 주기가 무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주기가 무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인 표현이 될까, 안 될까? 돼. 어떻게 되는데요? 봐봐. 수학적인 표현이 안 된다,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지 마. A면은, 여기 A 쓰는 걸로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로 얘기를 했거든. 렉탱귤러. 구형파. 렉탱귤러가 구형파지? 렉탱귤러. 구형. 응? 자,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는 여기다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 폭을 갖다가 여기다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뭐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 그럼 여긴 뭐가 돼? 이렇게 돼. 응? 자, 여기서, 아, 지금 비전공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공은 뭐, 이거 학교에서 다 했잖아. 했는데 다시 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전공을 처음 듣는 친구들일 거야. 그러면 다 생소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실력 좋은 애들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친구들도 좀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폭이 요거고, 요거는 요거야. 그래서 구형파니까 구형파. 크기는 이거다. 그지? 또. 왜 이런 거 있거든. 자, 표시해 볼까? 자, 이거 뭐가 출렁출렁 거린 것 같은 이런 거를 싱크 함수라 그래. 싱크 함수. 아, 학교에서 샘플링이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같아? 응? 약간 그 변수만 좀 변환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샘플링, 싱크 똑같은 거야. 자, 여기가 A다. 그럼 여기다 A 있어. 그지? 똑같지. 이거 뭐야? 싱크다. 응? 그리고 표기법은 너는 여기다 쓰자. 맞아요? 그러면 요 하나만 어떻게 표기하는 거로 약속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0,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t. 응? 응? 그러면은 여기는 두 번째니까 2t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t. 여기는 마이너스 2t.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쓰자. 자, 이걸 뭐라 그래? 싱크 함수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렉탱귤러 함수라 그래. 그래서 통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델타 함수, 싱크 함수, 뭐 시그늄 함수, 렉탱귤러 함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함수 중에 하나들이야. 꼭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석은 여러분들이 뭘로 해석을 해주냐면은 비주기 신호는 이게 없다는 거니까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풀이의 급수가 주기라면은 풀이의 트랜스폼은 비주기 신호 해석할 때 많이 써. 그래서 이제 이 풀이의 트랜스폼이 뭐냐? 바로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트랜스 시켜주는 폼이야. 응? 알겠어? 트랜스 시켜주는 폼인데 어디로 트랜스 시켜주는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 필터. 필터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차단 통과 이런 거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거야. 응? 그래서 트랜스폼을 해준다는 거는 이거를 응? 어느 영역으로 보내는 거냐? 바로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는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지? S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야, S도메인으로. 그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야. F도메인으로 보내는 거는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거야. 그래서 트랜스니까, 주기가 없으니까, 주기가 없으니까, 자, 주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쓰면은, 이 노란색이 뭐야? 트랜스 시켜주는 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DCT 알지?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은 뭐라 그랬니? 2차 공간 좌표를 2차의 주파수 좌표계로 트랜스 시켜주는 거지. 그게 DCT야, DCT.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기한 거 면접 볼 때 그런 거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못 해. 머릿속에는 수직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근데 그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어? 그런 걸 자꾸 연습해야 돼. 뭐 하면서? 스터디 하면서. 응? 둘이 두 개 주로 딱 나눠가지고 얘들은 면접관하고 여기는 수험생하고.
실전처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응? 그 맨날 스타디 하라니까 뭐 문제 풀고 그런 거가 스타디가 아니야. 여러분, 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 4대 4잖아, 대부분 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시험장 가면 면접관이 4명이야. 그리고 수험생 뭐 1명 들어올 때 있고, 4명 들어올 때 있고, 뭐 2명 들어올 때 있고, 좀 다르거든. 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 도움이 돼,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거가 어떤 건지. 비주기는 뭐 요 주기가 없는 거야. 그지? 자, 이게 이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확정 신호다.